자, 세 번째 파트는 계약법 강론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민법 전에 전형 계약 중 우리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전 전형 계약 중 시험 범위는 매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세 가지 중에서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금 요거,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의 전세권.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매매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페이지 289페이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563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 조문이 민법의 시작과 끝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매매. 자, 그러면 거기 매매 보시면 재산권 이전 약정, 그 다음 뭐죠? 대금 지급 약정이란 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파는 사람이 뭐 이전한다고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뭐예요?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죠? 조문 따라 한 겁니다.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 재산권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 자, 대금은 반드시 돈에 한한다. 대금은 반드시 뭐에 한한다? 대금은 반드시 돈이어야 한다. 자, 요게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을이 돈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속을 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이 매매와 교환의 차이점은 다른 게 없어요. 굳이 교환이라는 조문을 가지 않아도 매매 계약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여기 대금이 있으면 이 금이 됐어요. 금. 그러니까 금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이쪽이 금전 아닌 것 지급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 요것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성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매매 계약이 민법 전에 있는 계약 맞아요? 민법 전?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아니고요. 뭐 여기다 한꺼번에 합시다. 여기다 전부 다. 다 똑같은 성 똑같아요. 전부 다 성질이 뭐가 아니다? 비전형 계약이 아니고 뭐다?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전형 계약이다. 두 번째,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네, 그러면 연습해야 돼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약정,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다. 세 번째, 효력이 생깁니다.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달라를 뒤집으면 채무죠? 따라서 양쪽이 채무를 부담하니까 편무가 아니고, 뭐다? 전부 다 무슨 계약? 쌍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이행하면 서로 주죠.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공짜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이다. 자, 이거 자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예,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낙성과 요물을 구별해야 되는가? 이것도 왜 구별하냔 말이에요. 왜? 이거 왜? 편무와 쌍무를 왜 구별하느냐? 자, 편무 쌍무 구별하는 이유는 이미 했어요, 제가. 편무 쌍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 계약에서는 대가적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했었습니다. 무슨 이행하고? 네, 동시 이행하고 무슨 부담하고? 위험 부담이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시행하면서 이행 지체란 말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위험 부담은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구별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내용이 거기 289페이지 법률적 성질에 보시면 매매는 낙상 나오죠? 낙상, 쌍무, 그다음 뭐요? 유상. 아셨습니까? 또 계약서 써야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요식이 아니고 뭐다? 불요식 계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의 몇 가지 성질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91페이지 보시면 290페이지죠. 계약금이란 말입니다. 계약금. 이렇게 매매 계약하면서 이렇게 약정 약정에서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에 가는 거죠?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뭐 한 다음에 성립하죠. 그 다음에 효력이 유효, 효력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뭡니까? 그럼 약속을 정할 거 아닙니까?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을 정하고, 그럼 을은 계속 뭐 합니까? 을은 코스가 뭐예요? 네. 계약금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급해야 되고, 중도금 지급해야 되고, 이쪽은 뭐 지급해야 되고요? 잔금. 그러면 이쪽 잔금 줄 때 이쪽은 뭘 준다 그랬습니까? 각종 등기 서류를 뭐 하고요? 교부하고 나중에 목적물을 뭐 해야 됩니까?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코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할 때 요것만 이제 초점 놓고 돋보기로 보게 되면 둘이 약속하잖아요. 계약금 얼마 줄 것인지 서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정할 거 아닙니까?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을 정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떼내서 한번 또 보자는 얘기예요. 약속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코스가 준 다음에 코스가 다음 코스가 중도금 주고 코스가 그 다음 잔금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자 매매계약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계약금 서로 주기로 뭐예요? 자 1억을 주기로 약속을 정하고 이쪽도 계약금 1억을 주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약속을 주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일날 3월 1일날 당일날 다 주면 좋은데 혹시 계약금 주는 것 같다가 혹시 그날 못 주고 3월 2일날 계약금 1억 중 일부 4천을 주기로 약속하고 또 3월 3일날 나머지 6천 주기로 약속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자, 보세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음, D 코스는 뭡니까?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중도금. 자,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약정, 약정했을 때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는가?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3월 3일날 다 줬을 때. 3월 3일 언제죠? 다. 줬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판례 태도는 이렇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약정, 약정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립했을 때 계약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면 아까 낙성이라고 했어요. 낙성. 뭔가 줬을 때 이루어지면 뭐다? 유물. 자, 낙성이라는 것은 청약, 승낙, 성립이고요. 요는 약속한 것을 요한다. 필요합니다.
물건 인도 등등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는 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이다.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계약금은 뭐 낙성이든 요물이든 그게 나랑 뭔 관계 있어? 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해약금 때문에 그래요. 291페이지에 몇 페이지죠? 페이지 291페이지에 565조 이 해약금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무슨 금이요? 해약금. 자, 거기 565조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이 교부한 때, 자, 그 교부자 앞에 이 말이 생략됐어요. 다. 현실적으로 다다다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모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실제로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모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네, 그 타이틀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해약금 해제란 얘기 때문에 해약금 뭐다? 해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봅시다. 3월 1일하고 3월 2일 계약금 1억 주기로 약속 정하고 아직 안 줬어요. 자, 여기서 을이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갑이 얻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아직 주고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4천을 주고서 만약에 4천을 준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면 갑이 얻는 이득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6천까지 결국 다 준 거죠. 1억을 다 주고서 해약금 해제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갑이 얻는 이득은 1억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했던 얘기죠. 을이 약속한 계약금을 여기 일부 줬을 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4천을 줬어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만약에 토지인데 10억짜리 토지인데 괜히 샀다가는 뭐예요? 애물단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 565조를 보고서 몇 조를 보고서요? 565조를 보고서 자 계약금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매매 계약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이쪽 저쪽 털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을은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이쪽은 배액을 주고서 해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을이 요 4천 준 상태에서 4천 드시고 끝냅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갑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왜 계약을 네 마음대로 터냐. 털더라도 너는 이때 해야 된다. 네가 약속한 계약금을 1억을 다 주고 포기하고 해약금에 쓰는 것이지 일부 주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뭐랍니까? 4천 먹고 떨어져라. 4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 뭡니까? 안 된다. 나머지 6천 다 1억 다 주라. 그럼 여기서 1억과 4천에서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천만 원. 아 여러분들 돈 만 원만 차이가 나도 눈이 확 뒤집어지는데 다툼이 있을 거 아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이거 판사가 판결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판사가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 교부라는 단어 있잖아요. 교부. 565조 안에 교부란 단어 있잖아. 565조의 교부라는 이 단어 있잖아. 단어. 이 교부가 일부 교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교부가 아니고 뭐다? 전부. 그래서 뭐 한다 여기? 다 한 다음에 해약금 해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을이 이럴 때 을이 사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다가 판사가니까 이거 다 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이쪽에서 해지하고 싶으면 뒤집어서 해보세요. 갑이 영은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영원이지 뭐. 만약에 갑이 4천 받고 여기다가 플러스 4천을 더해서 if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이쪽에 얻는 이득은 4천밖에 안 되죠. 또 1억 주고서 플러스 1억을 해가지고 해약금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은 1억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갑이 할 땐 또 어떡합니까? 판사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툼 여지를 얻기 위해서 뭔다? 그 교부는 뭐다? 일부 교부가 아니고 뭐다? 다 준 다음에 하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판사가 재판할 때 약속한 계약금을 다 준 다음에 해약금 해지하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계약금 계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낙성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이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 뭐 한 다음에 성립한 후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계약금 계약은 뭐다? 다 지급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어렵게 뭐라고 했어요? 판례는.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이다. 따라서 유물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요? 어렵게 얘기합니다. 자, 향후 보니까 며칠 TV 보니까 치매 관련된 보험이 어디 있나 봐요. 치매. 이 치매 관련된 보험에 약관 계약서에 있는 약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반이 읽어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해 놨어요. 좀 쉽게 해 놓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좀 보는 사람이 좀 쉽게 살면 될 것 같다. 너무 어렵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럼 지금 봅시다. 이제 장에 설명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얘기죠. 비교해봅시다. 무슨 계약이 있고요. 네. 매매 계약 하면서 그죠. 이거 하면서 이제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정할까? 계약금 계약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은 민법 전에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전형 계약이다. 자, 계약금 계약은 민법 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매매 계약은 약정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그래서 뭐죠? 낙성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이다. 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뭐다? 종된 계약이 성질을 갖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유물 계약이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한글로 고치세요. 뭐라고? 다 계약. 다 계약을 어렵게 뭐라 한다? 유물 계약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계약금 계약의 성질 해가지고
290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290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동그라미 2번 기억에 요물계약 는 종된 계약이 있을 거예요. 290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네, 29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요거 요거 페이지 290페이지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그럼 같이 묶어 기억하세요. 매매는 약정 낙성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걸 순 우리말로 고친 말이 뭐다? 고친 말이 뭐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요물계약, 다다다다 계약이라는 것. 그래서 565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물계약은 하나 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대차하고 그다음 뭐예요? 전세권. 자,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자, 타인의 부동산 빌려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편 물권법의 전세권, 3편 채권의 임대차. 자, 2편 물권법 들어가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8개의 물권이 있죠. 물권이 어떻게 분류가 돼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 뺀 나머지가 뭐가 있고요? 본권. 본권은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 또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제한 물권은 무슨 물권이 있고요? 용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용익 물권이 있는 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 물권 뭐가 있다? 네,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물권법에서 타인의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다? 네, 2편 물권을 통해서 빌려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전세권입니다. 무슨 권? 전세권. 그래서 본권인 전세권을 형태를 통해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권은요, 물권은 네 글자로 여기다가 사람 인자만 쓰면 돼요. 사람 인자.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다. 뭐에 대한 권리요? 물건. 그래서 내가 물건, 특히 부동산을 내 거다라는 것을 요구하려면요, 여긴 공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 내용을 모든 주장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건 중에서 특히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그죠? 공시는 뭐예요? 등기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편 물권 전세권은 이건 반드시 예? 반드시 뭐다? 등기사항입니다. 등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권에 여기 있는 용익물권, 지상권, 부동산이에요. 등기해야 되고요. 지역권 전부 다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권, 전세권 형태로 보는 게 뭐다? 등기사항이고요. 그럼 이제 3편 볼게요. 3편 채권이 있다. 네. 그럼 채권은 테틀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뭐라고요? 계약. 그럼 계약 중에서 여러분들 돈 있으면 사겠죠. 그 돈이 없으니까 빌려 쓰는 방은 뭐예요? 임대차. 무슨 대차요? 임대차 한단 말이에요. 임대차. 근데 임대차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는 권리 또는 청구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임대차하게 되면 임대차. 자, 여러분들 거기 293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293페이지에
618조가 나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럼 보세요. 618조도 주문 구조가 자, 주인 입장에서 주택을 빌려주는 입장입니다. 뭐 이전할 것을 목적물이야. 목적물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똑같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뭐예요?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할 때 임이 뭐예요? 임이 뭐예요? 차임을 준다. 그 차임. 이 임대차 비교되는 게 뭐냐면 사용 대차다. 그 얘기. 이거는 사용한 다음에 그대로 갖다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건 무상, 공짜고 이건 뭐다? 유상. 그러니까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것만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효력이 생긴다. 이게 임대차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약정. 계약이 성립했겠네요.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차도 뭐다? 약정이니까 요물이 아니고 뭐다?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다 나오겠고. 다음, 효력이 생긴다. 보세요. 유효죠, 유효. 유효. 그럼 값은 뭐 달라? 이거. 뭐 주세요? 차임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죠. 을은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목적물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채권이 발생한다고요. 여기서 이것도 채권이고 이것도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뒤집으면 이게 뭐가 돼요? 채무가 되고 이게 을한테는 채무가 되고 요거는 갑한테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무가 두 개니까. 이것도 뭐야? 쌍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구조가 같단 얘기예요. 구조가. 네. 그럼 여기서 특징 잡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사람한테 청구하잖아요. 뭐요? 목적물 사용을 요구하는 이 청구권이 채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차권. 임차인 이 사람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걸 뭐라 한다?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뭐다? 임차권이라 얘기한단 말이야.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뭐니까? 채권이니까 이거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등기 가능성은 두고 있어요. 그러나 보통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야? 3편 채권, 임차권은 뭐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안 된 거? 등기 안 된 임차권.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 그럼 기억하시죠? 위에 거부터. 2편 물권에 전세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과 3편 채권에 뭐야? 등기 안 된 임차권 빌려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게 되면 기사 보게 되면 등기 안 된 전세 있잖아요. 뭐 안 된 전세? 등기 안 된 전세가 많죠. 이 등기 안 된을 갖다가 또 자기들끼리 미등기 전세란 말을 씁니다. 무슨 전세요? 그 미등기 전세는요. 이거 2편 물권 전세권 아닙니다. 전세권 아니고요. 뭐다? 3편 채권 임차권이라는 얘기예요.
글자만 전세로 돼 있지. 현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방법, 무슨 방법? 2편 물권에 등기된 전세권하고 3편 채권에 등기 안 된 임차권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실제 공부하시면요, 이거하고 이거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걸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과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차권. 그러면 이 두 가지 비교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무슨 차이. 그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등기라는 이 족보에 연결된 사람하고 이 족보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차이점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